안녕하세요. 수산 용어의 뜻과 효과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프로그램 바닷말 나들이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수산 용어는 절망입니다. 방금 보신 자료 화면처럼 동력선이나 바람을 이용해 어선으로 그물을 끌면서 깊은 바닷속 어류를 포획하는 어구어법을 가리키는데요. 날개 모양의 입구가 있는 긴 자루 그물에 기다란 꿀줄을 달아서 아랫자락이 해줄 닿도록 한 후 어선으로 끌어주는 어업을 말합니다. 해저나 해저 가까이에 사는 어족을 통틀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아 국내 근해업 중 가장 큰 규모로 발달했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절망이라는 명칭이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식 한자어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해져 토착화된 것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본에서는 1900년대부터 영국에서 기술을 이전받으며 밑 저에 끓인 자를 써서 절망이라는 표현을 써왔는데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1920년대부터 기술 보급과 함께 절망이라는 표현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절망이라는 단어를 과연 어떻게 순화해서 쓸까요? 그물을 끌어서 잡는 어업의 우리말 명칭인 끌그물에 이 그물을 사용하는 해양지점인 저층을 합친 표현인 저층 끌그물 혹은 질질 끌어서 바닥을 스친다는 의미의 쓸다와 그물이 합쳐져 만들어진 순 우리말 표현 쓸의 그물로 순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워본 수산용어 저인망의 순화 표현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말 나들이 오늘은 저인망의 올바른 표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앞으로는 저인망이라는 일본식 한자 표현 대신 글쓰임을 쉽게 나타내는 표현인 저층 끌 그물 혹은 쓸의 그물로 순화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